수열 AN이 0이 아닌 실수에 수렴한다고 했네 우리 친구들. 그러면 리미트 N이 무한도로 했을 때 AN이 0이 아닌 실수할 때 그 실수를 알파라고 할까? 알파? 알파에 수렴한다고 하자 우리 친구들. 그러면 지금 리미트 AN 값을 구하라고 하죠. 이 알파 값을 구하라는 거야. 그렇지. 그러면 보자. AM 플러스 1분의 1 E 마이너스 AN이죠 우리 친구들.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은 이제 리미트 AN 값이니까 양변 리미트를 지우면 리미트 N이 무한대가 있을 때 AM 플러스 1분의 1 리미트 N이 무한대가 있을 때 E 마이너스 AN. 그런데 리미트 AN이 알파로 수렴한다고 했잖아. 그럼 리미트 AN 플러스 1도 알파로 수렴하는 거지. 한없이 알파 값에 가까워지니까 이 N이 알파 값에 가까워지면 그 옆에 한 거 AN 플러스 1도 알파 값으로 한없이 가까워질까요? 그래 안 그래? 그렇죠? 그러면 이놈은 알파로 고치면 되지. 그렇지? 이놈을 알파로 고치면 그렇지? 알파분의 1은 그렇지? 알파분의 1은 E 마이너스 알파와 같은 거지. 그래 안 그래? 근데 지금 알파 실수가 0이 아니라고 했으니까 양을 알파 구할 수 있는 거지. 그래 안 그래? 그럼 1은 오케이? E 알파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 그리고 알파의 제곱 마이너스 E 알파 플러스 1은 0이 되는 우리 친구들. 그렇죠. 그래서 알파 마이너스 1의 제곱은 0. 그리고 알파 값 얼마다? 1이 되겠다. 이 값이 얼마라고? 1이 되겠어. 네, 답은 5번. 오케이. 양변의 알파를 구할 수 있는 것은 0이 아닌 실수라고 했으니까 거기에 수렴한다고 했으니까 양변의 알파를 구할 수 있는 거지. 됐나요 우리 친구들? 예.